사실 아무리 책을 안 읽는 국민이라도 학생이면 교과서는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교과서를 중시하고 또 주목합니다. 북한은 물자 부족으로 책이 귀한 만큼 교과서는 더 중요한 주민 통제 수단입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교과서가 있다면 성인들에게는 노동신문이 있고 노동신문 독보 의무가 있어서 노동신문은 북한 선전선동의 중요한 매개입니다. 2015년도 노동신문 전체 기사의 절반가량에서 미국을 표현하는 미국, 미제, 원수 등의 단어가 제목이나 본문에서 검색됐습니다. 북한의 반미가 이 정도로 심각하고 또 노동신문의 전쟁 등 과거 역사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고 북한 교과서는 어떻게 반미를 선동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북한 교과서를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검정 교과서 중에 채택률이 가장 높은 미래엔 교과서 그리고 국정 교과서 이런 남한 교과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에 앞서서 북한 소학교 1학년 사회주의 도덕 교과서의 한 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눈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을 소개하면서 좋은 시력으로 미군을 잘 사살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저기 밑에 US라고 쓰여 있습니다. 굉장히 반미 기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역사의 시기를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하였습니다. 그 중에 특히 두 번째 시기인 전쟁과 관련해서 반미가 강화되었습니다. 그 북쪽에 인명 피해가 그리고 건물 파괴가 남쪽보다 더 심각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북한이 사실과 함께 엄청난 거짓말을 섞어서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고는 외부 정보를 철저하게 차단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미국을 증오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합니다. 먼저 구한말부터 해방까지를 보시겠습니다. 19세기 후반으로 올라가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있습니다. 미국 배가 통상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인명을 살상하다 침몰된 사건입니다. 북한은 이 사건을 통해 미국의 제국주의 침략적 본성을 가르치면서 슬쩍 김일성 증조부 김응우가 투쟁의 선두에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건 자료를 좀 보시고요. 남한 교과서이고요. 흥선대원군 아버지 남영군 묘 도굴 사건은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주도한 일인데 북한 교과서에는 미국이 한 것처럼 되어 있고 오른쪽에 미래엔 교과서에도 미국인 자본가, 미국과 자본주의를 같이 공격하죠. 미국인 자본가가 함께 등장합니다. 이 제목을 보시면 남의 조상 무덤을 파헤치다니 라는 교과서 소제목이 과연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래엔 교과서의 같은 페이지에는 초지진에 상륙하는 미국 해병대라는 그림의 우통 벗은 미군도 조금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은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원수 미제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는 표현의 출처도 미래엔 교과서에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신미 양요에서도 미국의 침략적 본성을 강조합니다. 강화도 조약은 일본이 운요호 사건을 구실로 조선의 통상을 요구하며 체결된 일본과의 문제인데 북한 교과서는 미제가 일제히 침략을 지원했다고 강조합니다. 미국으로부터 일본이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를 인정받은 가스라 테프트 밀약에 대해서도 북한은 미제가 우리나라의 침략의 마술을 19세기 말부터 뻗쳐왔다고 가르칩니다. 3.1운동에 대해서는 김일성이 8살에 참가하였다고 주장을 펴고 실패한 원인으로는 탁월한 수령의 영도를 받지 못한 것과 난데없이 숙미사대주의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생체 실험이죠. 세균 무기 실험을 했다는 일제히 731 부대를 남한 교과서는 다루고 있지 않은 반면 북한 교과서에서는 미국이 일본을 점령해 세균전 원흉을 보호하고 후에 세균전 계획에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6.25 전쟁에서 미군이 생화학 무기를 사용했다는 거짓말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합니다. 옆에 그림은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북한 교과서의 그 표지입니다. 일제히 폐망과 관련해 북한은
좀 잘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딱 두 개의 원자탄밖에 없었는데 잔인하게 그 둘을 모두 사용해 평화적 주민을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지만 이것은 일제 패망이나 2차 대전의 종전에 아무 역할을 하지 못했고 일본 파시즘 세력을 최종적으로 경멸 항복시킨 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영도 밑에 조직 진행된 조선인민혁명군의 최후 공격 작전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조선인민혁명군이라는 것은 사후적으로 개명을 하는 조직이죠. 미국의 원폭을 만행으로 악마화하기 위해서 일본의 평화적 주민 운운하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북한에서는 38도선, 38도선이라고 하는 이 38선에 대해 북한은 미제가 조선인민혁명군의 진격을 가로막고 남조선만이라도 강점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둘로 갈라놓은 원한의 분계선이라고 설명합니다. 미래에는 제2차 대전이 끝나면서 독일은 미영 불소에 의해 분할 점령되었으며 일본은 미국에 의해 단독 점령되었다며 미국과 소련을 그 세계 점령 야욕을 나타낸 그런 그림을 싣고 있습니다. 보시죠. 또한 미국이 서울 이북의 38도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자고 소련에 제안하였다고 맥락 없이 서술함으로써 한반도 분할의 책임을 미국에 물으려는 듯합니다. 우리에게는 38선이 더 익숙한데 국정교과서에서만 38도선이 아닌 38선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눈에 띕니다. 해방 이후 전쟁 시기에 대해서는 북한이 매우 집중적으로 역사 날조를 해서 북한과 남한 교과서는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이 중 남한이 미국의 신식민자라는 주장은 그 한국의 좌파 일각의 시각과 동일하지만 미국이 전쟁을 개시했다는 주장은 구수련 자료가 공개되면서 거짓임이 드러나 북한 주민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미군이 세균 화학무기를 사용했으며 신천 대학살 만행을 저질렀다는 북한의 주장은 북한 주민들에게는 완전 세뇌가 되어 있지만 이 또한 완전 허구입니다. 남한 좌파들은 신천에 대해서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진실 규명이 북한 주민들의 미국에 대한 바른 인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북한은 미군정이 식민지 통치기구였다고 가르치면서 미제가 남조선에 기어들자마자 모든 분야에서 영어를 공용어로 선포하고 조선말을 유린 말살하려고 책동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금쯤 우리가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할 것 같습니다. 전쟁 전에 북한이 전력을 끊어 남한 땅이 암흑 천지가 되었던 걸 아시죠? 여기에 대해서도 북한은 미제 때문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또 1949년에는 미제가 무려 1863회의 무력 침입을 감행했다고 주장합니다. 미제의 북침으로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종의 사전 작업을 한 것입니다. 국정교과서에는 남한에서 국방경비대가 국군으로 개편되었지만 초보적 수준이었다고 강조한 반면 북한군에 비해서는 그랬다는 거죠. 미래에는 38도선 부근에서 잦은 무력 충돌이 있었고 남한에서 국군을 창설하여 치안을 확보하고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였다고 가르칩니다. 북한은 제가 북한 이 교과서를 그대로 옮겨서 사실은 그 맞춤법도 우리랑 많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표현도 굉장히 거칠고요. 북한은 덜레스놈이 북조선에서 먼저 침입하였다는 역선전과 동시에 공격을 개시하라라고 말했다고 주장합니다. 마치 북한의 남침이 미국에 의해 유포된 거짓말인 것처럼 꾸며서 북한 사람이 혹시 북한의 남침 소식을 듣더라도 믿지 못하도록 사전에 조치해 놓은 것입니다. 북한은 또한 전쟁 당시 미군 비행기가 1만 대 이상 동원되었다는 주장을 펴니다. 당시 전 세계의 군용 비행기를 모두 합쳐도 그만큼 되었을지 의문입니다. 특히 대량 살상 무기인 세균 무기, 화학 무기까지 사용하는 범죄 행위를 감행하였다는 주장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도 역시 역사 날조인데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미국의 도덕성에 타격을 주고 북한의 생화학 무기 보유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천 대학살 만행은 북한 반미의 단골 메뉴이고 북한에서 기념관까지 만들어서 최근 2016년에는 이거를 확장 개관했죠. 그래서 하루에 수천 명씩 관람하게 하고 있을 정도로 북한 주민들 에게는 효과적인 반미 수단입니다. 하지만 당시 미군은 신천에 들어와 있지도 않았고 퇴각하던 북한군에 의한 기독교인 등 반공 세력들에 대한 학살인 것으로 생존자 증언을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북한은 어떻게 주장하는지 보십시다. 북한은 52일 동안 3만 5천 명여 명의 무고한 애국자들과 인민들을 학살하였으며 그 현장에 지휘하던 미군 사령관 놈은 희열에 넘쳐 졸개한테 수고했다고 치하하고 또 그나마도 어머니와 아이와 함께 있는 거는 행복한 일이니까 이 사람들을 갈라놓고 얼어 죽이고 굶겨 죽이고 또 잔인한 방법으로 미군들이 학살했다고 주장하면서 주민들이 미국을 증오하게 만들지만 얼려 죽이고 굶겨 죽이고 철사로 꿰는 등은 오히려 최근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 대한 그 인권 유린 사례로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입니다. 이 밖에도 북한은 일본군이 전쟁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본과 미국이 아무리 발광을 했어도 승리는 북한이 하였고 수치스러운 참패는 미제와 일본이 당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정전협정을 맺었으면서도 전승절을 지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항상 이긴다는 거죠, 본인들이. 전후 현재까지는 푸에블로 나포 사건,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미국과 관련해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선 미국 첩보함 푸에블로 나포 사건에 대해서는 인질 석방을 위해 미국 측이 서명한 사죄문을 들어서 조선전쟁에서의 승리에 뒤이어 두 번째 항복서를 받았다며 위대한 승리를 자축하고 있습니다. 그 미군 두 명이 그 미르나부 가지치기를 하다가 공산군 도끼에 살해된 사건인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에 대해서는 미군 중위가 북측 겸무원에게 도끼를 던지고 적들이 일시에 달려들었다고 주장하고 뒤집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일로 김일성이 미국에 사죄한 것은 북한 교과서에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좀 더 최근 교과서입니다. 북한의 사회주의 도덕과 법이라는 교과서에서는 소련 소년이 21명을 죽인 살인 사건이 미국 영화를 모방한 것이라면서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소련과 미국의 비도덕성을 동시에 공격합니다. 또한 미국은 재산, 지식 등 60여 가지 선거 자격 제한 조항이 있다는 거짓을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국제 제재 앞에서 북한이 미제를 비롯한 계급적 원수들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북한 사회주의 제도를 허물어뜨리려고 정치 군사적 및 경제적 압살 책동 제재죠를 더욱 강도 높이 벌리고 있다며 여기 보시면 미래의 꽃인 귀여운 아이들과 나어린 학생들을 무참히 학살했던 그 6.25 전쟁 시기의 그러한 그 미국의 만행을 기억하면서 피타는 증오로 가슴을 끓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과장 날조된 미제의 전쟁 중 만행을 계속해서 상기시킴으로써 속고 속은 북한 주민들을 반미로 결속시키려는 의도입니다. 진실만으로는 미국에 대한 피타는 증오를 일으키고 유지할 수가 없으니 북한 교과서에는 거짓이 난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된 북한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미국을 증오하게 될 것입니다. 남한 교과서의 반미도 만만치 않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반미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북한 교과서의 반미 서술을 살펴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